할아버지. 할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시겠네. 네, 할아버지 빨리 보고 싶어요. 그래, 용기야. 네가 우리 집의 보물이다. 그냥 고모 할머니 단장만 그려주세요. 네. 고모, 제가 해요. 아유, 내가 하고 싶어서 그래. 우리 사돈이 참 착해. 우리 오빠 그렇게 못됐게 굴었는데 태연 축하한다고 직접 새벽시장까지 가서 신선한 연어 사와 이렇게 손수 요리도 해주고 복 많이 받으세요. 아유, 누가 복 받고 싶어서 그러나? 어차피 우리 혜원이 시아버지신데 편찮으시다니까 입에 맞는 음식 해드려서 우리 혜원이 점수 좀 따게 하려고 그러지. 혜원아, 우리 오빠 미워하지 않아줘서 고맙다. 저도 아버님께 고마운 것도 있으니까요. 생각해보면 우리 오빠도 참 불쌍해. 자기 꿈도 못 이루고 욕심 많은 엄마 때문에 휘둘러서 사느라 이루지 못한 거 너무 많아. 지금은 죽을 뻔 걸려서 죽내 사내하고 있고 인생 별거 없는데 자기 꿈 이루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단데. 사돈어른 꿈이 뭐였는데요? 바이올리니스트요. 실력도 있었고 엄마가 반대만 안 했으면 지금쯤 아티스트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. 바이올리니스트? 의외네. 우리 형부 슈트가 잘 어울려서 무대 위에서 멋있었을 거예요. 꿈을 이뤘으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됐을 텐데.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절대 음감으로 하는데. 응. 용기야. 네. 넌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? 아빠요. 아빠? 왜? 내가 아빠 돼서 우리 엄마 지켜주려고요. 아휴. 네 아들이 효자다. 부러우시죠? 그래, 부럽다. 똘망똘망한 효자들의 일편단심인 남친까지. 혜원이 못 잡아먹어서 안 다리던 배돈이 없으니까 이 집이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하네. 오빠 왔나 보다. 오빠, 우리 오빠 지팡이 짚은 거 보니까 나 진짜 가슴이 너무 아프네. 아유, 참. 아프니까 이제야 애틋해지냐? 아무튼 분위기 깨는 데 뭐 있어. 할아버지! 태연 축하해요. 보고 싶었어요. 빨리 나세요. 아이고, 할아버지가 빨리 나와서 우리 용기 안아줘야 되는데, 그지? 고생하셨어요, 아버님. 형부, 얼굴이 맑아 보여서 보기 좋네요. 객식구인 저도 왔어요. 연어가 사돈 병환에 좋다고 해서 만들어드리려고요. 아, 미운정이 더 무섭다지 않습니까? 네, 미운정으로 식단 잘 챙겨드릴게요. 저 회장님, 너무 오래 서 계신 것 같은데 좀 앉으시죠. 아, 잔소리꾼 하나 생겼다니까, 어?